상생방송 애청자에서 천지의 여권으로 부산 동래도장 김금아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저는 1년 정도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며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는 옆집 할아버지 같은 다정다감함이 느껴졌고 증산도가 천지의 대도임을 명명백백하게 설명해 주실 때는 존경심이 생기며 크게 공감했습니다.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벽문화 북콘서트도 여러 번 시청하면서 대안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앞으로 닥칠 개벽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보니 나름대로 마음의 위안을 위해 30년간 불교를 신앙하였으나 4월 초파일과 칠성날 같은 특별한 날에만 절에 찾아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부터는 인근의 증산도 도장을 찾아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산책도 할 겸 걸어서 주변을 여러 번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더니 부산 동래도장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도생님은 상생방송을 통해서 증산도를 알게 되셨는데요. 처음부터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으며 상생방송 팬이 되셨네요. 1년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증산도 도장을 찾아봐야겠다 결심을 하셨습니다. 한 달이나 인근 도장을 찾기 위해 걸어다니셨다는 게 참 인상적인데요. 직접 찾아보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의 정성이 아닌가 합니다. 아쉽지만 결국은 직접 찾지 못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인근 도장을 방문하셨는데요. 전국의 증산도 도장이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도장에 처음 방문을 하였는데 수호사님께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마음이 편안했으며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얕게 알던 진리로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매일 학교에 다니듯이 도장에 와서 진리 공부를 했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은 훨씬 더 편해졌으며 저의 인상도 밝게 변화했습니다.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방 안에 울려 퍼지던 도전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난 일은 생각 말고 오는 일을 되게 하라.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복을 구하라. 또한 태상 종도사님 말씀 중에 증산도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다. 상대님의 일꾼이 되어라. 천지의 공인으로서 역군이 되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참 진리를 만나게 되어 바보 같고 송구하기만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천지에 필요한 사람, 증산도에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네. 1년 내내 TV로만 진리를 접하셨으니 궁금한 것이 생겨도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러다 도장에 찾아가 수호사님께 진리를 배우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질문도 하고 답도 들으며 진리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김도생님은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우리도 뭔가 더 알고 싶은데 알 듯 모를 듯 하다가 답을 찾게 되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는데요. 아마 김도생님이 그걸 느끼신 게 아닌가 합니다. 또 도장에서 진리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하시는데요. 진리를 배우며 마음도 편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긍정적인 변화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배움에 늦은 나이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만나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도 늦은 나이란 없는데요. 입도를 통해서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천지의 공인으로 다시 태어나신 김도생님. 앞으로 사람 많이 살리는 참 일꾼이 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